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, 짠! 캐리어형 DIY 이펙터 보드! 파이어글로우의 이펙터 케이스입니다. 얘는 페달보드랑 케이스 세트로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.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볍다고 했는데, 이제 두 개 다 합해서 이제 제가 그냥 들어보면요, 꽤 무게가 있긴 해요. 왜냐면 이 박스 자체가 캐리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장비 무게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캐리어라서 네, 봐줄게요. 네, 이 캐리어 전혀 이게 힘 들리지 않고, 그리고 항상 끌고 다닐 수도 없고, 그렇다고 이펙터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면 구루마 뭐야 그 끌차 그걸 항상 저는 샀거든요. 같이 끌차로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,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캐리어로 이게 한 번에 끌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. 바퀴도 굉장히 튼튼하고요. 네, 바퀴가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서 소음도 거의 없어요. 네, 고무 바퀴로. 네, 어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네요. 네, 전체적으로 한번 안에 살펴볼게요. 우선 겉 이 케이스는요, 생활방수 다 되게끔 전체적으로 생활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좀 견고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딱 각도 져 있고요. 전체적으로 좀 안정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수납할 수 있게끔 큼지막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. 뭐 케이블 같은 거, 악보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? 네, 그리고 안에 우리 페달보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짠! 네, DIY라서 지금 짠! 박스로 그냥 돼 있는,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, 아 이거 속은 느낌이에요. 네,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드 이게 패널 지금 거치대에 바가 다 있고요. 이게 지금 사이드 패널이 있고요. 바랑 사이드 패널이랑 여기 보면 벨크로랑 뭐 나사들이 이렇게 있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렌치가 있어요. 렌치 하나. 여기에 렌치가 있어요. 이 나사들이 다 육각 그 렌치에 맞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나사들입니다. 그래서 사이드 패널을 이렇게 여기다 하면 안 되지만 우선은 그냥 여기다 할게요. 쓰러지니까. 사이드 패널을 설치하시고요. 바를 지금 이게 하나에 두 개씩이 들어있는 거. 아, 하나 들어있구나. 바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사이드 패널에 양 옆에 여기 스크류 나사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사이드 패널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대고 나사만 조여주시면 그냥 설치가 끝나요. 이렇게 일자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. 근데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 밑에 부분이 밑에 부분 이제 페달 파워 서플라이 넣을 수 있게끔 밑에 부분 공간을 놔두시고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갈 수 있겠죠? 그렇게 해서 이 간격이나 아니면은 뭐 이 위에 높낮이나 아니면 이 간격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내가 페달보드를 만드는 그런 DIY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. 되게 좋긴 하다. 보통 이제 이펙터 사이즈에 맞춰서 페달보드를 구입하거나 하시려면은 지금 굉장히 막 사이드 돼야 되고 이 이펙터 페달이 나한테, 페달보드가 나한테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, 이거는 그냥 사서 내가 조립하고 위치랑 공간이랑 간격 생각해서 내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펙터 사양과 페달보드를 딱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는 진짜 그런 이점이 있네요. 오, 2층 구조라서 또 1층에도 할 수 있고 2층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훨씬 발 밟기도 굉장히 편하고, 높이는요 80mm 8cm 정도고요. 그리고 가로 450mm 그리고 세로 300mm. 네,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그리고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페달 한 6개 뭐 이 정도? 네,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와. 8개까지도 들어갈 것 같고요. 페달 좀 많이 쓰면 큰 페달도 이게 세로가 크기 때문에 큰 페달도 무리 없이 장착이 되는, 네, 그런 DIY 페달보드 이네요. 네, 가격이요 24만원이래요 근데 정말 좋은 건 이 캐리어랑 보드랑 함께 24만원이니까
어떻게 보면 정말 개이득. 네, 여러분들 타워장만 해도 전혀 후회 안 하실 것 같네요. 그러면 파이어글로우 이펙터 케이스. 내가 옛날에 이거 있었으면 이걸 가져다녔을 텐데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